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케치북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유희열입니다. 굉장히 덥죠? 네, 기다리면서도 또 되게 더우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께 스케치북에서 과연 어떤 음악을 좀 들려드리면 좋을까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요 어쿠스틱 음악부터 시작을 해서 힙합 또 일렉트로닉 신스팝 정말 저희들이 뷔페를 쫙 차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취향에 맞게 입맛에 맞게 골라서 드시면 돼요. 아셨죠? 자, 첫 번째 게스트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이분들은 한국적인 정서를 좀 잘 담아낸 음악에다가 그 위에 아주 호흡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팀입니다. 배치기의 무대입니다.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알아요?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내 앞서 낯설이 곳에서 나 뒤처진 내 친구를 봤어 창이 내고 완전 제로 난 고지 꽃대로 희는 희는 대머리가 예술성은 없어 뺐어 악서도 너는 재능 없어 애써도 넘지 못한 선이 긴다 겠어 발자가 사나워서 깨버려서 나머지니까 니가 어쩌란 말이여 어쩌긴 어쩌겠어 저 말에 그때 떠밀어내도 좀 더 윗두루 만들어 나를 왜 만만한 유배를 해 남편에게 치고 피해내기 취급하는 내게 이치를 무시하는 이들에게 나 지켜먹고 나까지 껏 무시한다 해도 시도 안 먹히니 취하니 지저리 짓거라 나 진짜 한 점이기로 살면 나로 나 말해봐 죽는 짓 펼쳐 이 혼자 죽인다여 이런 못해낸 삶이 버린 헌신작이라도 내가 그럴까 이 세상 살이 속에서 늘 미친다 하여도 나의 마이 동부 굳게 나온 입술에 품은 간장 하나로 오늘도 내일도 외쳐다 두기를 막고서 소리 질러봐주세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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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두 눈을 닫고서 소리 질러봐주세요 나는 내 매일이 잔치야 햇빛이 갈리고 내 꿈이 날려도 나 다시 부풀거리도 밤에
채비를 갖춰 굳게 걸어나가 두 눈을 만든 세상을 이뤄 악담을 퍼붓고 벌생을 날 밟고 다시는 서운지 못할 마음으로 상처를 씹어먹고 난 계속 커갈 거야 Everybody 모두 손발이 위로 들고 빌려줘 삶을 버린 번식자기라도 내가 불할까 이 세상살이 속에서 늘 미친다 하여도 나의 마이 동포 굳게 남은 입술에 품은 배짱 하나로 정말 오랜만에 스케치북에서 만나뵙게 됐어요. 자, 배치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인사를 네.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치기의 무웅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치기의 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뵙는 거예요. 진짜 한동안 좀 방송에서 잘 볼 수가 없었어요. 아, 나름 음원 작업은 엄청 열심히 했는데 네. 두 개 정도를 냈는데 네. 그게 저희가 냈던 그 눈물 샤워라는 노래만큼 굉장히 또 사랑받았던 곡이죠. 네, 그것만큼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르시더라고요. 아, 네, 두 번이나 냈었는데. 아, 그 음악 활동을 이제 비밀리에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첫 곡으로 들려주셨던 이 반갑습니다. 네. 이 곡이 굉장히 좀 지금 들어도 신선한 게 가사가요. 이렇게 시작돼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배치기입니다. 그 뒤가 네. 어떻게 됐더라? 우리 스타일은 죽여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 진짜 예의 바른 팀이에요. 꼬박꼬박 존댓말로. 네. 아 이게 처음에는 고등학교 때 네. 팀을 만들었는데 이제 동네 축제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연을 시작했는데 네. 그때 저희를 소개한다고 저희가 그때 짠 이런 랩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저희 데뷔 앨범 타이틀까지 되게 됐어요. 아니.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진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진짜 지겨운 질문일 텐데 네. 배치기 뭐예요 이게 뜻이? 뜻이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아무 뜻이 없고 원래 일회용 팀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네. 한번 하고 공연 그냥 끝. 대회, 네. 대회 나가고 원래 끝나는.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 하면은 각인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한글 이름으로 하자 뭐 할래? 막 얘기하다가 배치기 그래서 그래? 아니 막 얘기하다 어떻게 배치기라는 말이 어떻게 생각이 나요? 모르겠어요. 저희가 산에서 이렇게 좀 득도하시는 노인분이 약간 나무에다가 자꾸 배를 이렇게 치시는 거를 아~ 봤어요. 그때 약수터 같은 데서. 예, 예, 그래서 뒷산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어? 저 모습 엄청 멋있으신데? 그래서 그냥 배치기라는 단어에 그냥 꽂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득도하신 분이 아니고 아주머님이 등을 치고 있었으면 등치기가 됐었겠구나. 예, 예. 고민한 적은 없어요? 이름 한번 바꿔보자 이러고서? 많이 고민했죠. 많이 고민했는데 네. 대안이 없어서 그냥 이미 저희 하기... 이름처럼 네. 익숙해진 거예요. 그냥 저희가 이제 배치기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이름으로 하기에는 갑자기 유여 선배님 이름을 바꾸라 그러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아, 제 말 토이를 바꿔라 이름을. 네, 네. 뭐 그런 식인 거랑 비슷한 하기야 뭐 저는 항상 이렇게 뭐 어떤 외모 때문에 귀여운 외모 때문에 토이라는 이름을 인형 같다 그래야죠 사람들이. 네. 음악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힙합, 랩. 네. 진짜 뜨겁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네. 근데 오랫동안 이제 이쪽 분야에서 네. 음악을 해오신 분들로서 네. 어때요? 처음과 특히 비교해봤을 때 좀 변화한 것도 있을 테고. 근데 저희가 솔직히 체감하기에는 힙합이 뜨거워진 건 맞는데 저희가 뜨거워진 것 같진 않아서. 근데 뭔가 밥그릇만 나뉠 뿐이죠. 네. 아 밥그릇만 나뉜다. 네. 수가 많아져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제. 20살 때 뭐 10대 때 같이 네. 음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네. 많이 없어진 사람들도 많아요. 오. 근데 저 사람 뭐 하고 있지? 궁금했는데 갑자기 오는 순간에 막 잘 돼 있고 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아 그래도 괜찮다 힙합이 잘 돼서 뭐 그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배치기 힙합 씬에서의 배치기는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음악이 힙합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힙합이라고 하면은 뭔가 그러니까 요새 이제 유행하는 트렌드는 뭔가 내가 좀 잘났다고 좀 자랑을 해야 되고 수획해야 되고 예, 수획해야 되는데 저희는 수획할 게 별로 없어서 그냥 배치기 음악인 것 같아요. 뭔가 약간 빛나는 B급
오, 네. 괜찮았나요? 빛나는 B급 네. 멋있다. 네. 아니 B급 문화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지 문화 자체가 건강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네. 배치기만의 네. 특징은 정말 네. 어떤 매력이 또 배치기만의 매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공감대라고 그러고 해야 되나요? 진짜 우리가 사는 모습은 저희만큼 표현할 수 있는 팀은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네. 분들이 들으시는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은 네. 배치기가 최고다. 어떤 부분에서 네. 우리가 궁금했었을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앨범마다 네. 이제 매번 가족에 대한 노래를 넣는데 네. 저희가 어떤 저희 엄마의 일생을 그냥 랩으로 담는다든지 네, 네, 네. 뭐 엄마의 갈등을 랩으로 담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족이 한번 흩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게 왜 흩어져야 됐는지 뭐 그런 거를 이제 랩으로 가족에 담는다든지. 대한 얘기도 네 그런 거를 꼭 한번 넣어봤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좀 인생 가사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 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집에 현관을 열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현관을 열면. 네, 네. 그게 이제 제가 밖에서 사고를 당해서 네, 엄마한테 조금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이제 이 무흥이네 집에 한 2주일 정도 집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쓴 가사가 있었어요. 어떤 가사 한 줄 좀 얘기해 주시면. 사랑의 짓밟혀 내 얼굴에 남긴 발자취에 내 모습을 거울로 보며 숨을 쉬는 법을 잊었어. 시간에 날 맡긴 채 밥을 먹지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 모든 걸 단절한 채 수치심에 나를 숨겼어. 문득 던져버린 핸드폰에서 울린 문자 소리. 아들아 일이 많이 바쁜 거니 보고 싶다. 언제나 널 사랑한다는 어색한 이모티콘이 있던 서툰 엄마의 문자 하나에 액정 위로 떨어진 눈물.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힙합은 랩은 보통 우리 노래들과 달리 네. 이야기를 풍부하게 담을 수 있잖아요. 네, 엄청 가사가 아무래도 자수가 글자 수가 네.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가사 쓸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마 두 분 다 아실 거예요. 한 글자가 모자르거나 한 글자가 많아가지고 전체 스토리를 다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그런 경우 좀 막 아깝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노하고 있어요 그런 게. 어떻게? 그러니까 뭐 어제 나는 밥을 먹었어 이렇게 했는데 한 글자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어제 나는 밥을 먹었어 뭐 이렇게 한다든가. 오 그리고 뭐 네. 그게 그리고 뭐 힙합은 그게 랩이니까 그게 돼요. 그 봐 어제 나는 밥을 먹었어 이거예요. 근데 네. 어제 나는 점심밥을 뭐 점심을 꼭 넣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을 어제 난 점심밥을 먹었어 이렇게 나는을 난으로 그러면 붙여서. 어제 만난 점심밥을 먹었으라 하고 싶어. 만난. 박자 이게 돼요? 어제 나는 만나는 점심밥을 먹었어. 네. 좀 뒤로 이렇게 가도 돼요. 더 뒷 네, 문장을 짧게 쓰면 되니까요. 네. 그게 거창한 게 아닌데 그게 네. 네. 자기 분야가 아니라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오래 하시면 다. 네. 오랜만에 되게 잘난 척한다 나와가지고. 자, 오늘 스케치북 시작으로 이제 배치가 첫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저희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뭐 투자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노력도 있고 항상 노래가 나올 때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너무 기대를 하진 않아요. 너무 기대를 하면 실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또 만들지 약간 이런 그냥. 안 되면 또 하지 뭔가 이런 네. 그래서 바로 가서 다시 다음 앨범 작업하고 네. 그런 그래 네. 뭔가 지금 막 인기를 얻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 우리 음악 하려고 한 거였으니까 또 안 되면 또 계속하면 되죠. 네. 맞아요 맞아요. 자 계속해서 배치기 무대를 청해볼 텐데 준비해 주신 곡 오늘 또 특별한 분이 함께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스피카에 김보용 씨가 네. 아마 이제 쭉 방송을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앞으로 하는 방송들 그래서 오늘도 김보용 씨랑 멋있게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피커가 나온다고 하니까 배치기 나왔을 때보다 더 술렁거리는 것 같은. 저희 그 음악 방송 가면 그 피처링 가수가 없으면 환호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네. 나보다 낫잖아요. 저희 피처링 가수가 없으면 노래 못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피처링 가수가 없으면 저는 그냥 연주곡만 하고 들어가요. 네. 얼마나 좋아 그래도. 네, 네. 다행입니다. 좋아요. 네. 자 이 곡을 끝으로 배치기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만 하지 않은 내 어금니 의지를 낀 내 의지는 이불 속에서만 머물지 몇몇 사람은 날 못 말리고 괜히 말 섞으면 엇갈려서 난 괜찮아요 공갈치며 오늘도 버텨 내 가치 결정 하나로 살 때도 있었지 배고픔이 대단한 혼장이냐 내가 안 먹으면 남이 먹는다는 우승의 소리가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된 순간 나 괜한 헌신적인 태도는 나를 그냥 헌신적인 되게 했네 남은 것은 먼지 뿌린 성공의 허울만 건지 스케치북 여기 함께 해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수질 검사로 왔어요. 내가 왕이다.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스케치북의 여신 마성의 여인 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 요원. 아이고 숨 차라. 숨 차죠. 숨 차요. 아이 더운데 이렇게까지 또 뛰어나오는데. 항상 지선 씨가 나오면 스케치북 분위기가 확 밝아져요. 그렇죠.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질 검사요원 박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선 씨.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아 오늘이요. 네. 아 여러분. 많이 덥죠. 정말 더워요. 네. 무더위를 이겨내는 나만의 방법, 더위 때문에 짜증났던 일들, 무더위에 관련된 사연들 받아봤습니다. 오늘 더위왕 한번 뽑아볼 거예요. 뭐라고요? 더위왕? 더위왕. 더위왕. 왜? 네, 부끄러워요? 아, 예. 너무 이렇게 급조한 느낌이. 더위왕. 네. 더위왕.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이 더위에 관한 얘기들 보내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럴까요? 아, 이러면은 막 시원해진대요. 네. 우리 뚫림? 직장 상사가 욕 먹을 때 제일 시원함. 뚫림. 그래, 이해된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잖아요, 그죠? 공감하시죠. 직장 상사가 욕 먹을 때, 특히 미운 사람, 그 사람 욕 먹을 때 정말 시원하죠. 네. 또 성함은 안 적어주셨는데 꼭 찾고 네. 싶어요. 일 때문에 여자친구가 일찍 번호표를 받으러 갔다. 두 시에 문자가 왔다. 본인이 수령해야 된대. 지금 우리는 345번이다.
제발 계단에라도 앉았으면 여자친구 옆인데 지금 서늘하다 하셨거든요. 어떻게? 아니 저 이 사연 보고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익명으로 계세요? 보내셨는데 어딘가에 앉아 계시는지 궁금해가지고. 맨 구석에 지금. 아이고. 어? 본인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수원에서 온 25살 김명선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여자친구한테 되게 미안한 상황이겠어요. 저 여자친구분 표정 좀 봐요 옆에. 아 지금 아 저분이 여자친구분이시구나. 예. 지금 되게 막 지금 좀 미안하죠? 너무 미안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여자친구분이 표정이 너무 없어서 전 그 아그리빠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아 조각상? 네 조각상. 네. 2시부터 와서 기다렸는데 본인 수령이라 그러지 자리는 안 좋지 지금 또 스케치북 당첨돼가지고 기뻤는데 좀 많이 속상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와서 받으려고 했는데 본인만 수령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카페 가서 공부하고 5시간 동안 5시간 동안 굳이 방학인데 공부를 했군요. 아. 어느 자리가 제일 탐나세요 지금? 저기 앞에. 어디요? 여기 지금 제일 앞에. 맨 앞에 몇 시에 오셨어요? 아, 어젯밤 11시 30분에 오셨다고. 네, 노릴 걸 노려야죠. 네, 되게 근데 남자친구가 지금 너무 난처한가 봐요. 예, 지금 스케치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스케치북이 끝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끝나고 여기 나가면서부터 이벤트 없어요 오늘? 끝나고 나서? 오늘 여자친구가 또 천안에 내려가야 돼서 제가 아이고. 영등포까지 데려다 주려고 합니다. 아 그게 이벤트에 와! 진짜 나도 남자친구가 영등포까지만 데려다 줬으면 너무 좋겠다. 제 소원이거든요 그게 영등포까지만 죄송해요. 나 영등 5번 출구로 좀 데려다 주는 게 거의 제 소원인데. 그래요. 거기 백화점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이해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야, 지금 괜찮으시면 이렇게 풀릴 것 같다. 아이고 됐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병관 씨 더위에 대한 추억인가 봐요. 병관 씨는. 그녀의 잊을 수 없는 정수리 냄새. 저희의 추억이에요. 그럴 수 있거든요. 여름에 이제 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관 씨 어디 계세요? 병관 씨 어디? 병관 씨 어머. 아 거기 계시는구나. 자 본인 소개 일단 먼저. 아 저 경기도 오산에서 온 26살 고병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되게 멋있다. 패션이 와. 되게 시원해요. 옷이 지금 되게 삼엽충들을 막 이렇게 옷에 이렇게 저 알로하 티셔츠잖아요. 아, 알로하 셔츠. 아. 그치 맞죠? 아니, 하와이안 셔츠. 하와이안 막 그래요. 오늘 누구와 함께 오셨어요? 그녀랑 같이 오셨겠지. 네. 원래 그녀랑 같이 와야 되는데 네. 제가 장거리 커플이라서 그래서 여자친구는 회사에 출근해야 돼가지고 회사 못 빼서 지금 친구랑 그냥 남자친구랑 그냥 남자인 친구랑 남자친구 아니라 남자인 친구랑 그래요 남자친구 또 자리에서 그냥 옆에서 일어나시면 남자친구도 네. 되게 멋있는 것 같아서 와 되게 멋있다 어디 되게 멋있다 와 되게 멋있다 아 되게 멋있다 잠깐만 오늘 패션 테마는 도대체 뭐예요? 교련이야 교련 교련 아 교련 군복 아이템이구나. 경관 씨, 그녀의 정수리 냄새 그래요. 이거 뭐예요? 아, 저번 달에 이제 여자친구가 부산에 살아가지고 이제 같이 제가 내려가서 데이트하다가 이제 그날은 이제 찜질방에 이제 서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와. 안 물어봤는데 왜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찜질방을 갔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많이 피곤했는지 이제 팔을 이제 제 팔베개를 해주고 팔베개라고. 자고 있다가. 이렇게 해줬는데 여자친구 이제 머리가 여기 닿았어요. 정수리가 정통으로. 네, 근데 항상 이제 남자들은 그런 환상이 있거든. 여자는 땀을 흘려도 되게 향기가 나. 맞아. 약간은 그 설명할 수 없는 약간 unforgettable한 스멜이 약간 나더라고요. 뭐 어떤이? unforgettable한. 예, unforgettable한 냄새가. unforgettable한. 예, 말로 형용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여자친구 이 방송 볼 때도 괜찮아요? 네, 자기야 미안해. 그래요. 아, 한마디 하세요. 네, 지금 여자친구분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부산에 있는 그녀에게 자기야 그 냄새는
내가 잊을 순 없지만 근데 앞으로도 영영 못 잊을 것 같아서 일단 내가 만나야 될 것 같아 계속 너를 우리 내가 어떤 냄새가 나더라도 사랑할 테니까 우리 영원히 한번 장거리지만 한번 끝까지 사랑해보자 사랑해 야 좋다 아이 포장을 좋다, 잘하네요 좋다.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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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많은 분들이 더위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거 모르겠다고 누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땀띠가 나도 좋으니까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보내셨고요 특히 오늘 제일 많이 왔던 사연은 이 사연들이었어요 맞아요 네. 겨드랑이 사연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오늘 더위 얘기를 했더니 겨드랑이 왕을 할 걸 그랬나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오늘 이 중에서 그러면은 제일 인상적인 한 분을 뽑아서 저희가 왕을 좀 뽑아드려야 되거든요 어떤 분 드릴까요 선물로 아 구석? 영등포! 아 영등포! 아 영등포! 아 영등포! 제가 못 알아들었더니 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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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오늘의 더위 왕 김명선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명선 씨 커플! 자 오늘 또 큰 웃음 주신 박선 씨께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오실 분들은 정말 최고의 걸그룹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팀인데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컨셉으로 돌아와서 궁금하게 만들었었죠 자 다시 돌아온 국민 걸그룹 원더걸스의 무대입니다 Thank you.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무대에서 만나보는 거죠. 자, 반가워요. 원더걸스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은 씨부터 직접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더걸스 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원더걸스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아 나오는구나. 스케치북이 3년 만에 첫 방송? 첫 방송. 네. 하, 일단 박수 먼저 좀 드리고 기분 어때요? 기분? 지금 기분? 너무 긴장돼요. 또 악기로 오랜만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더 실수하진 않을까 그런 긴장 그리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은 씨도 또 되게 남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남다르네요. 사실 저희가 떨려요. 저희가 연습은 정말 많이 했는데 네. 이게 사실 실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어디 이렇게 가면 쓰고 가가지고 좀 공연을 해볼까. 아, 네, 여러분들 앞에서 실전 경험이 없으니까 아무리 이제 저희가 무대를 많이 섰었더라도 악기 연주를 하는 게 전혀 다른 얘기니까 쉽지 않죠 사실. 네, 근데 또 스케치북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돼서 저희도 되게 스케치북만 기다렸어요 사실. 오, 이유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라이브를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가 거의 유일하니까 사실 네, 많지가 않다 보니까 또 스케치북이 워낙 음향도 그렇고 또 관객분들도 그렇고 정말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스케치북만 기다렸습니다. 선미 씨는 원더걸스로는 진짜 오랜만인 거예요. 네, 제가 제가 거의 이제 5년 만에 원더걸스 활동을 다시 하게 된 건데요. 저는 되게 또 저는 스케치북 출연이 처음이에요. 아~ 네. 어쩌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지? 네, 저는 정말로 나와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유희열 씨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지금. 믿겨지지가 않죠 실물이. 네.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드럼을 언제 그렇게 연습한 거예요? 막 가끔 막 신나 우다닥 우다닥 막 치시더라고요. 본인 표정 어떻게 졌는지 모르죠? 네. 카메라 원샷 들어갔을 때마다 아, 저 모르겠는데 치는데 막 굉장히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아, 진짜요? 깜짝 놀랐어. 아, 근데 유빈 언니가 본인이 뭘 하면 잘 몰라요. 아 네, 그러니까 뭐 표정도 그렇고 뭐 막 윙크도 사실 그 티저 영상에 유빈 언니가 윙크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모르더라고요. 저희 티저 영상 봤거든요. 윙크 한번 몰랐어요? 저 몰랐어요. 저도 저는 티저 나오고 와요. 보고서 아, 진짜 유빈이 정말 교태 장난 아니구나. 타고 났구나 생각했는데 아까 그 표정 본방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마치 표정은 내가 이 땅에 드럼 왕이다라는 듯한 표정으로 아, 네, 꼭 챙겨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더걸스 하면 아까 텔미 딱 나왔을 때 반갑잖아요. 근데 또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포인트 안무를 못 보니까 안무도 있었고 또 대중적인 음악으로 승부를 하던 팀인데 네. 밴드로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계기는 뭐예요? 이제 저희가 한 명씩 악기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제가 한 1년 반 전부터 드럼을 배우고 싶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혜림 양이 기타를 배우고 그다음에 예은 양은 원래 키보드를 치고 있었고 네, 네. 그다음에 선미 양이 자기도 질 수 없다. 아~ 베이스 배우고 싶다. 옆에서 다 그래가지고 보름달 활동 중이었어요. 근데 다들 악기를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끼리 그러면은 우리 합주를 한번 해보자. 합주를 하면 더 늘게 되잖아요. 이왕 배운 거 한번 맞춰보자. 네, 그래서 그냥 저희끼리 재미로 저희 수록곡 중에 하나를 했었는데 그걸 우연히 또 PD님이랑 사장님이 보셔가지고 박지영 씨가 보고서 네,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거야 이거 막 이러면서 점점 일이 커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무대에 쓰게 됐죠. 사실 많은 분들이 반가워도 하시지만 이런 분들도 계세요. 과연 얼마나 잘하나 보자. 밴드로 나온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겁도 나고 좀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겁이 많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하게 됐을 때 그 걱정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정말 10년, 20년 열심히 악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그분들이랑 어떻게 싸우겠어요. 네. 그분들 앞에서 저희가 뭐 이렇게 잘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을 거고 근데 이제 준비를 저희가 하면서 정말 합주를 하면서
더 이제 음악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악기 소리가 하나하나 들리고 그 사람의 감정이 또 그 악기 소리에 담기잖아요. 그러면서 막 똑같은 곡을 연주하는데 어떤 날은 너무 좋았다가 어떤 날은 또 막 안 되고 막 그러면서 아, 좀 이렇게 악기 연주하는 재미 이런 거를 또 저희를 통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대중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대기실에서 네 분은 모르실 거예요. 저희 음악 감독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리허설을 이제 끝나고 음악 감독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1년 반 정도 연습을 해가지고 춤추면서 악기 연주를 하면서 노래한다라는 게 쉬운 일 아닌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 하느라고 무대엔 서야지 또 컨셉은 정해졌지 그러니까 참 한편으로는 그 시간들이 보인다 보여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자 새로운 도전이에요. 예, 새로운 도전 그래도 잘 돌아왔습니다. 박수 일단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원더걸스 하면 대한민국 가수 중에서 가장 우여곡절이 많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파란만장했죠. 원더걸스의 3대 사건을 한번 뽑아본다면 뭐가 있을까? 우선 원더걸스로 데뷔한 게 그렇죠. 네, 역사적인 일이니까 네, 가장 저희들한테도 큰 사건이고 인생을 다 통틀어서도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이 있지 않을까. 미국 시절 다들 이제 막 그죠? 공감하시죠 여러분? 네 미국에 진출을 했다라는 게 많은 분들이 또 걱정도 많이 하셨고 또 또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 네. 저희도 또 미국 진출해서 되게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미국이었던 것 같고 또 세 번째 키워드는 아마 지금 밴드가 아닐까. 그러니까 3대 사건 네. 하면 데뷔, 미국 진출 그리고 밴드로 다시 돌아온 아니 이제 밴드로 이제 다시 이렇게 컴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연습할 때 제일 합주 많이 하는 곡은 뭐예요? 요즘에는 네. 우리가 준비하는 연습하는 게 있는데 우리 솔로 티저에서 봤던 솔로 개인기를 네. 다 같이 동시에 하는 거를 연습했어요. 기하듯이. 네. 네.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저희 그 각자 솔로 티저를 네네. 이제 한 팬분께서 이렇게 다 합쳐주셨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보고 아 이걸 좀 따라해봐야겠다. 오히려 도움을 받았구나. 네. 거꾸로. 네.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평소에 연습하는 곡 살짝 좀 한 곡 정도 더 청해보고 싶은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제목 같은 거 지은 거 있어요? 아 팬분들이 네. 그 믹스해가지고 매쉬업 해주셔가지고 어 멋있다 근데 네. 야 각자 파트가 이렇게 딱 또 앙상블로 이루어지니까 연습도 많이 했겠어요. 예 네. 다시 박수 좀 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원더걸스 하면 좀 그리운 멤버들도 있죠. 네. 선예 씨, 소희 씨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번 활동하면서 좀 같이 만나고 좀 그랬어요. 이번 음악 좀 들어보면서 뭐 얘기를 네. 했다든지. 아, 이제 사실 저희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선예 언니는 직접 또 이렇게 놀러 오기도 왔어요? 했었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자주 만나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뭐 소희도 저희 어저께 쇼케이스 하는 날 문자로. 떨지 말고 잘하고 자기가 다 긴장된다고 막 그렇게 보내주고 선혜 씨는 뭐래요? 뮤직비디오 현장에 와가지고 어머 이러던데요.
왜? 아, 저희가 그래? 다 이렇게 수영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요? 네, 아 보기 좋다고. 네. 아기랑 같이 왔었는데 너무 응원해주고. 아니 선혜 씨가 이제 결혼 소식이 오면서 걸그룹 최초의 네. 첫 번째 결혼식. 그렇죠. 오, 그 보면서 어땠어요? 멋있죠. 최초니까. 뭐든지 최초는 다 멋있는 거. 아니 뭐 최초가 다 멋있진 않죠. 안 좋은 최초도 많으니까. 그죠. 아 결혼은 좋은 최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좀 부럽거나 좀 그랬었어요. 네 결혼식 때 너무 예뻤어요 선혜가. 진짜 웨딩드레스를 입으면 정말 여자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참 선혜 씨도 대단해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네. 큰 사랑을 받다가 정말 자기만의 시간으로 확 들어간 거니까. 사실 원더걸스가 제일 먼저 돌아오면서 과연 여러분들 반응이 어떨까 기대도 했었을 거고 설렘도 있었겠지만 또 걱정도 했었을 텐데 성적 확인했죠? 솔직히. 네. 근데 다 같이 하진 않았고 저희가 원래는 이제 네. 안 하기로 했어요. 보지 말자. 네. 근데 다 보고 있더라고요. 각자의 핸드폰으로 각자. 3년 만에 돌아왔는데 네. 차트 올킬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앨범이 파란만장한 사건이 많았던 팀이지만 원더걸스 2기 시작이에요. 2기 출발이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힘내서 더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곡을 청해보면서 원더걸스 4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위로 저게 없이 흔들리
보실 분들은 이분들 음악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페스티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팀 나오면 난리가 나요. 그런가 하면 좀 얼마 전인가 4천석 규모의 공연장을 꽉 채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일렉트로닉 음악상을 또 차지했던 팀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웃겨요. 이 팀에 대해서 저절로 흥이 나서 음악을 들으면 발가락까지 그루브를 타게 만든다는 내적 댄스를 부르는 주인공들이래요. 몸은 안 움직이는데 이상하게 몸에서 꿈틀대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제가 강추해드리는 팀입니다. 글렌체크의 무대입니다. 스케치북 하면서 기분 좋은 순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누군가를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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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음악이 딱 끝나면 큰 박수와 환호로 음악 좋다 라고 이렇게 끄덕여 주실 때 정말 기뻐요. 오늘이 좀 그런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렌체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번씩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글렌체크의 강혁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글렌체크의 김준원입니다. 스케치북에 이제야 나온 거예요. 참 예전부터 꼭 모시고 싶었는데 솔직히 우리 왜 안 부르지? 라고 생각한 적 있죠? 오히려 되게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었나. 어? 적절한 타이밍은 뭐예요? 저희가 항상 조용히 작업을 하다가
이쯤에서 방송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 아 계획이 딱 있었구나. 요쯤 하면 쳐주고 빵 뜨고 막 이런 식으로. 다 머릿속에 있죠. 아니 몸이 낯설지가 않아요 이 몸이. 어 지금 보는데 깜짝 놀랐어. 남같지가 않아가지고. 아니 먼저 글랜체크 무슨 뜻이에요? 아 그 패션 용어인데 그 체크무늬 종류예요. 그 무슨 체크냐고요 그게? 어 스코틀랜드에서 쓰는 많이 쓰이는 체크무늬인데 어 종종 남자분들 수트나 이런 데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뭐 딱히 음악이랑 관련은 없고 그냥 어감이 좋아서 사용하게 된 이름. 아 오늘 그런 팁 특집이네요. 근데 이 어감이 좋아서 썼다고 했는데 평상시에 좀 패션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 글랜체크를 처음에 만들 때 제가 그때 패션 전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짓말! 말도 안 돼! 왜 그 방송에서 거짓말을 해요? 네 그때 뭐 잘했으면 계속 했겠죠. 근데 지금은 음악을 하고 있으니까. 어. 네. 아니 글랜체크 하면 댄스 일렉트로닉 밴드다 혹은 뭐 씬스파 밴드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음악을 한다 어떤 음악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어 기본적으로 이 건반류나 이제 신디사이저라는 악기를 많이 쓰는 써서 그렇게 불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저희는 뭐 애초에 글랜체크라는 팀 만들 때부터 뭐 장르 같은 거를 딱히 정하지 않고 체제는 밴드 체제이지만 땡기는 대로 만들자 뭐 이런 오.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게 재밌는 거만 해보자. 네. 어. 그래서 뭐 하나로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어, 무슨 장르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근데 밴드 하면 보통 막 최소 기본이 3인조 이상은 되거든요. 둘만 있어요. 왜? 우선 일단은 작업하기 효율적이고 돈 나누기에도 효율적이고 그리고 보이는 두 명 말고도 사실은 뒤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많죠. 글래체크 음악은 어디서 영감을 좀 받아요? 다양한 데서 봤는데 그냥 되게 일상 저희 그냥 일상적인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지역에서 유명한 클럽이 있다든가 혹은 뭐 음악가들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다든가 뭐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어울리고 사람들 뭐 어떤 음악 듣는지 되게 유심히 보고 아니 어디서 영감 받냐고 여쭤봤더니 그게 좀 특별한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일상적인 거에서 영감을 좀 많이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부탁을 하나 드렸어요. 저를 보면서 한번 영감을 얻어서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냐. 뭐 영감이 좀 떠올랐어요? 제가 그 인터넷으로 그 유형님 방송을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되게 굉장히 저한테 자극적이었던 그런 자극적이었던? 그런 부분들을 따서 되게 소울풀한 반주에 얹어 놓으니까 되게 야한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좋다. 좀 만들어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이거 좀 들어볼 수 있는 거죠? 네. 좋아요. 박수로 한번 불러 주시죠. 괜찮아요.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기분은 좋네요. 이렇게 뭔가 음악을 만들어주니까. 애써서 만들어주신 두 분께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한간에 글래체크 음악은 내적 댄스를 불러일으키는 음악이다. 몸속에서 꿈틀대는. 글래체크 음악 이렇게 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일단 음원이랑 라이브 때랑 되게 달라요. 네네. 저희 음악이. 다 공연 때는 웬만하면 모든 곡을 편곡해서 라이브를 하는데 그래서 음원 들을 때는 뭐 그냥 이렇게 집에서 감상해 주시면
고개 끄덕이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연 때는 그냥 되게 신나게 놀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다음 곡을 청해보면서 글렌체크 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멋진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은 최근에 인디씬에서 특히 여자분들에게 아주 뜨겁게 인기 상승 중인 감성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아마 담백하고 어쿠스틱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분 성함과 이분 노래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름부터 호기심으로 다가오는 분이죠. 모셔보도록 하죠. 빌리 어쿠스틱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북 오늘이 첫 번째 출연이에요. 일단 어떠세요? 아, 네, 정말 꿈의 무대였거든요. 이렇게 금방 찾아올 줄 몰랐는데 네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지난 그 혁오 방송 보고 과연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답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다 왔거든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지 그런 것들 고민을 굉장히 많이 뭔가 노선을 정해야겠다 컨셉을 만들어서 왔어야 되는데 계속 고민만 하다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아니 음악만 들었을 때는 진짜 담백하고 너무 서정적인 음악을 하는데 막상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느낌이 달라요 조금. 아, 네. 그럼 괜찮나요? 음악이랑 달라요. 네. 아, 그렇구나.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빌리 어쿠스틱이 유재하 음악 경연 대회라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16회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네, 16회 출신이고요. 네.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이 스위스로 형님들이랑 그때였구나. 네. 제가 이제 4회 출신이거든요. 그 대회 저 대상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때 네. 저 있었는데 스위스로 했을 때 네. 저희가 네. 2등을 했어요. 오. 그때 금상 받았었는데 금상이었고 스위스로가 대상이었는데 네. 파란 난장이라는 아홉 명이 나와서 파란 만장? 파란 난장이요. 파란 난장? 난장 네네. 그런 팀으로 이제 아홉 명이 모여서 약간 제3세계 세계 음악을 했던 팀이에요. 그때 선배님께서 심사평으로 아, 제가 심사위원이었죠. 맞아. 네네. 심사평으로 내가 주고 싶은 1등은 따로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10년이 지났는데 저는 그걸 저희라고 믿고 있거든요. 파란 난장, 파란 난장. 난장. 잠깐만, 그때 아홉 명. 아홉 명.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시죠? 아, 그랬구나. 네, 그런 인연이 있었구나 우리 네. 사이에. 아, 알겠어요. 근데 그 유재학 경연대회 수상 말고도 수상 경력이 진짜 화려해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진짜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먼저 제1회 ABU 라디오 페스티벌 대상. 네. KBS 영상음악 공모전 대상, 파주 포크송 콘테스트 대상, 신인 뮤지션 발굴 프로그램 튠업 우승, 뮤지션 서포트 프로젝트 1위. 근데 이건 뭐예요? KBS 영상음악 공모전 대상. 쉽게 말하면 로고송 공모전이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KBS에 대한 로고송을 아 만들어서? 네, 만들어서 제출하는 그런 거예요. 거기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네, 거기서 대상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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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 이걸 빌리 어쿠스틱? 네, 그거는 박진영 선배님이 만드신 거고요. 아, 그걸 박진영 씨가 만든 곡이에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모르셨어요? 저 몰랐었어요. 걔는 별걸 다 하네요. 그러게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 친구 감성이랑은. 아, 많이 가는 거니? 이런 거 하다가 KBS, KBS랑은. 그렇죠. 그러면은 빌리 어쿠스틱이 만든 건 뭐예요? 대상까지 받았으면 네, 대상이랑 그리고 상금도 주셨거든요. 오. 근데 아직 방송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대상인데? 네. 어떤 곡인데 우리 한번 좀 살짝 좀 들어볼 수 있어요? 그때 만들었던 거? 네. 좋지요. 와, 아니 그럼 어차피 이거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갑자기 확 드는 생각인데 어차피 이거 안 쓰고 있으니까 또 같은 KBS니까 이거 네. 스케치북으로 하나 만들어 좀 저희가 한번 써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좀 가능해요? 네, 됩니다. 예능에 나와서는 다 된다고 하라고 배웠어요.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와. 이거 저희가 좀 써도 돼요? 네, 얼마든지 쓰셔도 됩니다. 어, 근데 지금 곡은 너무 좋았는데 표정이 왜 그랬어요? 그 진지함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방송에 임하는 자세. 좋아요, 좋아요. 벨리어코스티가 이제 어떻게 보자면 조금 늦은 나이에 데뷔를 한 거지만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자분들에게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거 솔직하게 대답해야 돼요.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목소리? 농담이고요. 제가 늦은 나이에 데뷔한 만큼 그 보통 사람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 수 있는 경험들, 이야기들을 많이 갖고 있게 되다 보니까 좀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 노래는 이야기예요. 네, 저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빌리어코스트가 나왔을 때는 더 많은 음악 들려주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들려주실 곡 소개를 직접 해주세요. 30대가 되어 바라본 20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소란했던 시절에 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곡을 청해보면서 빌리어코스트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이 공간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스케치북에서 여름 특집 있어요. 예, 제 1탄 열정의 비치 파티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씩 사라져가도 되도록